비탈진 산 아래 오래된 돌 공장이 있었습니다. 평생 정을 들고 돌가루를 마시며 보낸 백발의 석공이 주인이었습니다. 아버지가 어느 날 그 늙은 석공에게 할머니의 비석을 주문했습니다. 어르신,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는 세상 그 누구도 따를 수 없을 만큼 뛰어난 석공이었지만 내키지 않는 일은 억만금을 준다 해도 하지 않는 괴팍한 노인이었습니다. 그런 그가 할머니의 비석을 선뜻 맡은 것입니다. 하지만 비석을 만들 까만 돌은 늘 있는 게 아니라서 석공은 우선 돌을 주문했습니다. 며칠 뒤 그의 까다로운 주문대로 질 좋은 돌이 도착했습니다. 그런데 주문한 지 몇 달이 지나도록 비석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. 석공의 마음을 상하게 할까봐 재촉도 못한 채 1년이 흘렀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한 남자가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. 석공의 아들이었습니다. 저 뭐라 말씀드려야 할지.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. 비석을 다 갈아놓고 막 글자를 새기려다 쓰러지셔서 그만. 맡은 일을 다 못했으니 반드시 찾아가서 사과하고 돈을 돌려드리라고 하셨습니다. 석공의 아들은 흰 봉투에 깨끗이 싼 돈을 아버지 앞에 내놓았습니다. 아버지는 그 돈을 다시 돌려주며 당부했습니다. 몇 년이 걸려도 좋으니 자네 손으로 마무리를 해주게. 석공의 아들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갈아놓은 까만 돌 위에 그 아버지의 솜씨를 고스란히 대물린 글씨를 새겨 비석을 완성했습니다. 한국방송